전문직을 준비해야 되나 공무원을 준비해야 되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 나는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전문직 되고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뭐 전문직 쳐보고 안 되면 공무원 들어오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그 안정성의 가치를. 그럼 다음 질문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최고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나는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전문직을 준비해야 되나 공무원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일단 특정직 공무원은 논외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소방, 경찰 이런 교정도 들어가나요? 교정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특별히 여기에 꽂혀서 네. 교정직 가르시는 분들을 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경찰이나 소방은 요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보통 가요. 더 높게 따지면 뭐 대통령 경호처나 국정원 이런 데는 요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네. 의식을 가지고 이제 가진 분들. 처음부터 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되니까 이거는 해보지 이런 사람들 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논외로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민간에서는 행정이라 하지 않고 사무라고 하죠. 그렇죠. 사무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이제 우리 공무 공직에서는 행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이 업무나 저 업무나 그 민간에 다 있어요, 행정 업무는. 네.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일을 하는 사람은 경찰밖에 없죠. 그렇죠. 소방 일을 하는 사람은 소방밖에 없어요. 맞아요. 밖에서는 없죠. 없죠. 민간에 없죠. 이런 직종들은요. 지금 이걸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해서 하셨다면 이거 하시는 게 맞아요.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사명감이 좀 있거나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걸 하는 게 맞다. 이게 꽂힌 분들은 그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문직과 공무원 VS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네. 경찰하고 소방은 사실상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죠. 되기 때문에 특정직 그 공무원은 논외로 한 겁니다. 네네. 다만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랑과 비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전문직과 이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 나는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이게 사람 성격 요즘 MBTI 하도 유행하잖아요. 이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전문직 네네. 되고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대신 많이는 못 봤어요. 진짜 네. 몇 명 진짜 간혹 가고 네. 대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직 만족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네네. 근데 진짜 간혹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보면은 성격상 이유예요. 약간 좀 소심하거나 좀 내성적인 분들 네, 그런 맞아요.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업력인 이제 E랑 관련이 말수도 좀 적고 그렇죠. 약간 내성적이고 네. 이게 주어진 일은 잘하는데 내가 창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약하신 분들. 네네.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힘들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고 하려면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좀 외향적인 성격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기 성격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낫고 안 낫고 그 결과론적인 걸 떠나서 네네. 내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공무원이나 회사원도 마찬가지죠. 네네. 최종 결정권자가 있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모든 절차의 결과는 최종 결정권자가 네. 내리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할당된 임무가 있잖아요. 네. 이 임무를 잘 수행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뿐만이 아니에요. 네. 회사도 똑같죠. 네.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역할 네. 그 업무를 잘 수행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전문직은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고 내가 기한자고 내가 수행자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이 일련의 전체 과정을 내가 네. 다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솔직히 뭐 공무원들은 뭐 하면 시킨 거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내가 기한하고 만들고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창조적인 입장에서 움직여야 돼요. 유튜버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창조적이라고 했죠. 뭐 엄청 무한대의 창조가 아니고 내 분야에 한정된 창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은 절차가 중요하죠. 절차법이라는 게 절차가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차를 지켜서 끝까지 그렇죠. 해야죠. 결과가 안 좋아도 절차를 지켜서 무사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직은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숫자만이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결과가 오직 결과나 오직 결과예요. 쟤는 절차가 더 중요한데 진짜 그거 완전 반대네요. 네. 전문직은 오직 결과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맡은 바 성실 네. 직원 노무사라고 쳐볼게요. 네. 맡은 바 일을 시키는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네. 성실하고 근태도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한 네. 한 직원으로서 너무 훌륭해. 네. 근데 숫자가 낮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능한 겁니다. 실적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우리는 전문직은 철저히 자본주의에 종속된 존재들이에요. 그 반면에 띵까띵까 놀아. 네. 근데 말빨이 좋아서 툭하면 계약하고 툭하면 네. 돈 뜻 통장에 뜨득 입금해. 이런 네. 사람이 있어. 맨날 놀아. 근데 마지막에 좋아. 보면은
통장에 돈은 많이 찍혀 있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완전 반대네요, 진짜. 현대 성과주의가 끝이죠. 딱 끝판왕이죠. 자본주의의 끝판왕. 그리고 아까 인성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직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 있어요? 아니, 굳이 인간관계를 친하게 지낼 필요 있나요? 내 고객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평을 신경 써요. 세평 공무원들은 네. 세평도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세평이란 게 있잖아요. 네. 전문직은 세평이 뭔 상관이야? 내가 인성 쓰레기로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네. 안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인성 쓰레기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고. 게다가 그렇죠. 인성 쓰레기가 아니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게 네. 내가 남을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또 그냥 자기 본래 모습대로 다 표출하고 사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그냥 쉽게 말해서 내 성격대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어해줄 뭔가가 없다. 그렇죠. 제어해줄 뭔가가 없다. 그냥 나는 그냥 내 고객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니까. 네. 근데 좀 아니 어떤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 고객한테 잘하고 결과만 잘 도출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에서 얘기하면 동료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동료의식 아니 뭐 함께 가는 게 애초에 계급이 없잖아요 전문직은. 그렇죠. 계급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애초에 위아래가 없을 거고 위아래가 그렇죠. 없고 옆에도 없어요. 나이 네. 많고 적고 이런 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네. 저도 어린 네. 제 노무사 친구들을 봐도 선배 후배가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내가 먼저 들어왔네 이 정도예요. 이퀄 선상에서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네. 저런 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수가 있잖아요. 먼저 들어온 기수가 있고 늦게 들어온 기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들어가지고. 그게 뭐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고 의사 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실제로도 네. 물론 이런 건 있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뭔가 이득을 얻을 게 있으면 네. 뭐 친하게 지내겠죠. 이득을 얻을 게 있으면 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나랑 상관은 없지만. 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 나랑 상관이 없다면 점조직입니다. 이게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점조직이란 말도 틀린 말인데 물론 협회라는 이제 우리 자체 관리해주는 존재는 있죠. 네. 근데 그거 말고 노무사들끼리의 조직은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플레이잖아요. 선배를 봐도 별 느낌 없고 후배라는 분도 개념상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배라는 개념, 후배라는 개념은 있고 네. 뭐 있긴 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선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후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아니다. 조직은 그래도 선후배 관계가 좀 약간 돈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인사 깍듯하게 하고 이런 게 좀 있고 특히나 뭐 경찰이나 교정 같은 경우는 계급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래위가 바로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는 계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리고 어차피 전문직은 결과로 말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8년 차지만 3년, 4년 된 노무사가 좀 더 뭐 네. 개념상 후배겠죠. 그렇죠. 그분이 돈 많이 보면 걔가 더 좋은 거죠. 네.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네네. 제가 말했던 이제 공직이나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사회적 인간관계가 있겠죠. 네. 하지만 위아래를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니다. 조직 생활처럼 신경 네.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 못했던 사람들은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제 명문대 출신이나 이제 좀 잘 나가던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 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민거리가 좀 생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분들은 혹시나 뭐 전문직 쳐보고 안 되면 공무원 들어오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 성격의 그 성격 네. 지금 시대 트렌드상 네. 전문직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사실인데 또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단전 찍지 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직은 되고 나서 시작이라고 비교를 하자면은 어떻게든 뭐 출근만 하면은 월급은 나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봤거든요. 안정성이 최고예요. 근데 안정성 하나만 가지고 공무원이 된다는 게 어느 누군가는 이게 뭐 좋은 안정성이 뭐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공무원 해봤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진짜 그건 저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이 안정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전문직이 됐다고 상위권 전문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은 들겠지. 네. 현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죠. 그런데 공무원은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 네. 잘 되든 안 되든 기본빵을 해주잖아. 아, 그렇죠. 이거 이제 안정성이라고 네. 표현을 해봤을 때 이 네. 기본빵 안정성이라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 안정성이 되게 그리워질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진짜. 진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못 느껴요. 잘 나갈 땐 또 모르죠. 그 안정성이라는 것의 그 가치를 잘 몰라, 사람들이. 네. 근데
근데 정작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하는 일도 안 돼. 운도 나빠. 막 불운도 겹쳐. 이때 이 안정성이라는 개념. 야,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라는 걸 느낄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평소에는 못 느끼죠. 평소에 못 느끼죠. 못 느껴요. 공기처럼 있으니까. 공기처럼 있으니까 못 느껴요. 네, 못 느끼는데 이제 내가 어려워졌을 때. 예, 맞아요. 그때 그 안정성의 가치를 네. 한번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전문직 생활이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떤 점이 제일 만족스럽나요? 지금 이제 뭐 3년까지는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네. 법인 직원 노무사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회사 생활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네. 공무원 생활 할 거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 회사 생활이니까. 근데 네. 3년 이후에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쭉 살아오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기본적인 장점 네. 피드백이 확실하다. 한 만큼 온다. 요거는 그러니까. 뭐 확실하고 최고의 장점. 이 두 번째는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워라밸을 전문직이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되게 많아요. 되게 물어보시면 되게 많아요. 돈 네.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워라밸입니다. 전문직이 완전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워라밸을 아예 노리고 전문직을 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워라밸 삶을 사는 전문직은 될 수 있는데 네. 처음부터 워라밸을 노리고 전문직이 될 수가 없어요. 왕선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은 네. 돈과 워라밸이 함께 갈 수 있나요? 제 생각엔 보통 그래요.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또 많이 뛰어다 보면은 워라밸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함께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아까 말했던 네. 그 우리가 꿈꾸는 이게 요즘 이제 네. 입직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전문직 삶 이런 거잖아요. 네. 적게 일하고 돈을 남들보다 몇 개 입어.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죠. 네. 아, 그거는 근데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네. 그 정도 되는 예를 들어 노무사로 봤을 때 상위권은 정도는 돼줘야. 그렇죠. 자기가 살고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기가 상위권 노무사 정도 대주면 솔직히 뭐 저는 네. 뭐 괜찮다고 봅니다.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까지 가기가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상위권으로 내가 뭐 단박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성을 또 쌓아야죠. 최소 3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4년, 5년 뭐 몇 년 네. 차에 그런 꿈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설사 그렇죠. 간다고 해도 네. 예, 상위권으로 가면 네. 예, 워라밸도 챙기고 돈도 같이 챙길 수 있지만 내가 상위권으로 가지 않는 한은 근데 간간은 보장이 없잖아요. 쉽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 상위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냥 일한 만큼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죠. 일한 만큼 버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삶을 사는 거다. 네, 그렇죠. 적당한 워라밸을 내가 선택하고 적당한 돈을 선택할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런 좀 마음 편해질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돈도 많이 벌고 워라밸까지 그거는 저기 위쪽으로 가시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거나 네. 아니면 능력이 출중하거나 둘 중 하나. 이제까지 장점을 많이 말해 주셨는데 네. 이제 노무사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네. 직원 노무사로 있을 땐 힘들죠. 아, 어쨌든 회사 안에 있는 어쨌든 회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직원이니까. 회사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공무원과 비교하면 공무원이 나아요. 아. 그때 공무원 생각이 잠깐 났습니까? 잠깐 났어요. 잠깐 났어요? 3년까지는 났어요. 노무사 3년까지는 아니 직원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직원 노무사예요. 물론 노무사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 네. 물론 이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티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경력 쌓고 이제 네, 나가면 그만이니까. 직원으로 있을 때는 회사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회사 똑같죠 사실 뭐. 그러면 공무원이 낫죠. 근데 이제 네. 3년이 딱 지나니까 티가 확 나는 거죠. 어쨌든 뭐 보통 모든 전문직이 3년까지는 공무원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약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심지어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뭐 하면서 준비하시는 네. 분도 있지만 전문직이라는 게 뭐 하면서 준비할 만큼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니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제가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거의 극강을 달려요. 이렇게 진짜로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찍힌 날도 있고 네. 말도 안 되게 안 찍힌 날이 있어요. 혹시나 저런 거 아닌가요? 계절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상관없나요? 모든 노무사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자기 분야와 업무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편차가 요럽니다. 편차가 조금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엄청 심해요 저는. 그러면 좀 벌었을 때 좀 저축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도. 그 아랫다가는 이제 네. 큰일 날 수도 있죠. 많이 벌면 좋겠지만 어떤 날은 또 적게 들어온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은 또 약간 대비가 또 필요한 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달에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달은 이제 자릿수가 이제 1000단위 그걸 봤는데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달에는 진짜 80만 원 찍힌 날도 네? 있어. 진짜요. 80만 찍힌 날도 있어요. 평균으로 치면은 뭐 물론 편타 이상인데 현실은 또 그거 아니죠. 또 다르니까. 현실은 받아들인 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게 뭔가.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떤 달은 1000만 원을 딱 월급 받았어. 1000만. 근데 그 다음 달에 80만 원 찍혔어. 인정 못할 것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 때도 80만 원 찍혔다. 약간 위기감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안고 살아야 돼요. 네.
아, 이게 안정적인 월급이 탁탁 꽂히는 건 아니니까 또 한 만큼 들어오긴 하지만 내 의도와 다르게 또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 편차가 컸다. 아. 저축도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 연으로 따지면 네. 그래도 남들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이런 것들은 그 심리적인 부분은 네. 감수해야 돼요. 수천만 원 받다 80만 원 받아야 돼. 멘붕 올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1000만 원, 80만 원 얘기했는데 1000만 원보다 더 물론 넘은 날도 있죠. 네. 넘은 날도 있고 80만 원은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숨만 쉬어도 80만 원 벌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그리고 한 80만 원은 세 달 연달아 받다고 생각해봐요. 어휴, 어떻게 살아요? 아,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막 엄청 몇 천만 원씩 받았으니까 네. 괜찮긴 한데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 달 연달아 80만 원씩 시켰다 생각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심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되게 이게 쫄린다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달 다시 천만 원 받을 수 있을지 좀 미지수잖아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물에 여쭤보기가 괜찮을까요? 월급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엄청나게 찍었다가 이번 때 연봉 찍었다가 까지는 안 갔지만 저희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안 돼요. 때려칠 생각으로 너무 잘 준비하는 분이 노후 대비용으로 준비하시는 중에 정말 맞는 말을 바른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문직이 딱이지. 따가 갈아타지 말아요.